브라더의 뭐 우리 정도면 유사 가족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가족? 그래 가족. 가족?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사고 가지 뭐. 사고 가.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 하고 뭐가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아주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자 그냥.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자고 그냥. 아. 뭐? 야 기집애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어? 시집도 안 간 기집애가 이게 어디서 한 침대 한 이불? 너 이리 와! 어머니. 네,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제가 먼저 자고 가라 어째라 하니. 아니 근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집을 가야만 한 이불을 덮나? 너 일로 와. 너 오늘 죽었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너! 야! 야! 일로 안 와? 일로 안 와? 너 정호 너, 우리 유리 책임질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유리는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죠. 우리 정호, 유머러스한 건 여전하구나. 세월의 흐름도 거스르는 어머님의 미모만 할까요? 아이고. 우리 정호, 여자 보는 눈도 여전하구나. 맞습니다. 네가 여기 집주인이란 얘기 들었지만 아무리 편해도 그렇지, 한 번 두 번 재워주고 그러다가 니들끼리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좋지. 얼씨구. 어머니 마음 알지만 얘랑 저랑 그런 사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정말로 데려다주고 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 그러게 이게 다 무슨 일이래니. 이거 언제 다 먹으라고. 야 가만히 딸내미가 왔는데 상다리 좀 부러뜨리면 어때서. 아, 나왔어. 어서 와요. 오셨어요? 아 유리 언니? 잘 지내셨죠? 두 분이 살림 차리신 지는 한 14,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새아버지는 정말 너무 좋은 분이세요. 제가 그냥 대학 때부터 기숙사에 나와 살았어서 만나면 그냥 조금 어색할 뿐이죠. 너는 그렇게 밤새 죽으러 게임만 하면 공부는 대체 언제 하냐? 아우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 몰라. 아 뭐 누구 닮았겠어? 당신이겠지.